외국인 지분율이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작년 상반기 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HBM 수율, 특히 HBM 수율을 모르면서 삼성전자의 운명을 논하지 마라. 팔 만큼 파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국면이고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모건스탠리 이사셨죠? 더 프리미어 대표이신 강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주간 글로벌 증시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제가 차트를 좀 그 준비를 해 가져왔는데요. 아, 지난 2주간도 우리 시장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뭐 아니 뭐 현재까지도 스틸, 네. 나우 스틸. 아, 장 열릴 스틸 때마다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열받고 있는 와중에 또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네. 이게 또 좀 말썽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차트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글로벌 시장으로 해서 연초 대비해서 벌써 15%나 코스닥이 빠졌어요. 아. 개인들이 코스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피부에 실감을 할 텐데 지수가 15% 빠지면요. 체감지수는 거의 마이너스 3, 4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애가 타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코스피는 좀 덜하죠. 마이너스 3%. 근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테크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체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치면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코스피의 그 명목 하락률 3%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을 거다. 한 마이너스 3, 40% 이상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꼴찌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아주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한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계에서 꼴찌를 해야 될 뭐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 러시아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이 돼야만 하는 우리만의 어떤 약점 이유가 있나요? 우리만의 약점 이유는 유동성이 좋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는 유동성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놀고에다가 방점을 딱딱 이렇게 찍고 싶은데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큽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게 내년 3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을 가지고 오르락 쥐락펴락 쥐락펴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물시장에서 순매수가 됐든 순매도가 됐든 누적 기준으로 한 5만 계약 정도를 쌓았다가 줄였다가 쌓았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면은 쭉 팔다가도 장 막판에 남들이 또 선물 매도로 그냥 팔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그래서 시장 교란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연관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교란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지금 어지럽고 사납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현물을 계속 지금 쌉니다. 쌉니다. PBR이 0. 역사적 기준은 0.8이고 뭐 포워드 기준은 0.85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싼 국면에 지금 더 싸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현금 인출기 같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선물 시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항상 싸요. 그러니까 제일 싸죠.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얘기가 싸다 싸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다. 요건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죠. 그러나 싼 거는 맞는 말이다.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좀 고개를 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신저가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을 거다. 그러나 이제 좀 11월, 12월 가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매도 정점이 곧 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내년 1월 효과 이걸 좀 기대하셔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그 이 옵션, 이 선물 옵션 때문에 이 파생 시장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가지고 노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왜 우리는 위클리 옵션 같은 걸 새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여기에 더
영향을 크게 만드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겁니까? 이런 제도는? 저는 뭐 그 선물 시장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물 시장은 지금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70-80%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참여하는 거에 두 배 이상의 규모로 갔다가 들이붓고 있다고요. 그런데 선물 시장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게 현물 일반 주식하고 다른 게 선물은 10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8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1조, 2조만 해도 이 현물시장에서는 10조, 20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현물시장의 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시장을 선물시장으로 가지고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공매도 금지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매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공이 전체 주식 거래수의 0.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공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주식 선물을 하든지 지수 선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고육지책일 수도 있고 고육지책으로 한다는 경우는 자기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방어를 하려고 이제 숏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방향성을 가지고 비차익으로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차익으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비차익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지금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삼성전자의 그 사실 이렇게 아래로 숏을 칠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진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 기업들의 공매도가 됐든 숏이 됐든 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일단은 약점이 있다고 봐야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 증권에서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거는 레가시 메모리하고 이쪽 HBM하고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주가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그 SK 하이닉스 건에 있어서는 뭐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쓸 수도 있다. 지금도 뭐 계속 19만 원 내외를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 상당히 낮아져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또한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는 7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6만 원도 하회하고 있고 5만 8천 내외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다고 보면은 상당한 간극이 있다. 그래서 다시 리포트가 나올 거다. 어찌 됐든 목표 주가를 다시 내리든지 아니면 투자 의견을 현재 내려놓은 이퀄 웨이트에서 다시 매수로 오버웨이트로 상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게 나오는 시점은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세부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어쨌든지 뭐 8단이 됐든 12단이 됐든 콜 통과하는 그거를 보면서 은근슬쩍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11월 혹은 뭐 12월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글쎄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또 2차 전지라든가 이쪽이 지금 섹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상당한 그 어떤 급락장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미 주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 이념을 신념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반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념물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4%인데 4.0을 넘어선 지가 며칠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내려갔었냐면 3.5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 3.5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빅컷 해가지고 뭐 0.5%포인트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2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먼저 앞장서서 달리고 있었다.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도 가서 조금 지금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쪽에 하락에 배팅을 세게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게 뭐 2X, 3X 있거든요. 그렇죠. 곧다가 막 배팅을 하셔가지고 지금 반대로 지금 돌아서는 국면이었잖아요. 이런 리버설 국면, 이렇게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다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10년물인데 10년물도 3.6까지 저렇게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보니까 4.2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튀었죠. 저 3.6에서 4.2라는 0.6% 포인트 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골프를 만약에 혹시라도 치는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짧은 채를 치면은 이게 휘는 게 좀 작잖아요. 그렇죠. 긴 채로 치면요. 살짝만 쳐도 휙 이게 스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기채를 혹시라도 강하게 배팅을 했던 분들은 지금 상당한 그 피를 흘리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우세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저렇게 끌어올리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2 2년물 기준으로 4.0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 어쨌든 정책 기준금리는 지금 뭐 쭉 내려온다고 보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가면은 결국은 이것도 한 뭐 3.5에서 4.0 근처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먼저 들어가셨던 ETF 이 금리 관련된 ETF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오히려 TMF 네 오히려 트럼프 되고 되기 전으로 해가지고 뭐 한 달 내외 정도로 조금 그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지금쯤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곧 다가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은 해리스 트레이드 오른편에 있는 걸 좋아하면서 금리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배팅도 테크 쪽으로 계속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테크 엔비디아 뭐 전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주가가 빠질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뭐 연예인하고 애플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갈 정도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이제 아 이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일부 또 조사하는 데서 트럼프가 유사한 데도 많다 아니면은 역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주 상승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엇갈리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안 밀리고 우리 시장만 밀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막 되는 집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에서는 무슨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트럼프가 되면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온쇼링 이게 훨씬 더 강해질 거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에서 산업을 유치하는 게 엄청 많아질 거고 다시 물가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조금 경제가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그런 쪽에 이제 배팅을 하면서 그러면 기업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쪽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공장을 미국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곧 또 짓는 것 같은데 자꾸 나가잖아요. 그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뭐죠? 일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공장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그 공장 그거를 지금 미국으로 뺏기는 셈이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점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달러도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달러와 지수로 봤을 때 이게 100도 살짝 하회를 했던 국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103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104, 103 거기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밑에서부터는 한 3.5% 내외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보면은 지금 1270원 뭐 여기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이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220원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화 지수 강세 3.5% 올라간 거 내외로 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절하가 됐다.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달러화가 강세 약세 이렇게 국면이 있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엔화가 약세로 가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그 방정식이 좀 깨진 국면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없어지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 나름대로 아니면 자금 사정 때문에 아니면 리스크를 회피할 요령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입지가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강달러로 간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간다, 그럼 우리 시장에는 안 좋았던 우리 전체 20, 30년의 주식시장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아무래도 갈등이 더 될 것 같아요.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하는 거에도 관세를 때린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그 것들 중에서 중국 포션만, 중국 부분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한 2% 정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니까 전체 미국 GDP에 그 임팩트를 주는 거는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는데 미국 수출로 가는 거야 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중국 수출하는 건 우회해서 반제품 넣었다가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최근 2주 동안은 저렇게 밀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또 밀릴 때는 또 중국 따라가고 중국이 지난번에 꽤 올랐었잖아요. 연초 대비해서는 지난번에 재정정책 뭐 한다, 금리 내린다 뭐 해가지고 쭉 올랐는데 그건 또 안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안 좋은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안 좋은, 참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뭐 방법이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틀어야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결국은 방향을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6조? 뭐 하여튼 몇 조 정도? 2조인가? 뭐 하여튼 몇 조. 그 상속세 내느라고 담보 대출 받은 것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추가 담보 가치가 추가 담보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기사들이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럼 뭐 하여튼 이 오너들도 참 올리고 싶어하는 거는 굴뚝 같을 텐데 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이게 뜻대로 안 되네 그 주가가. 네, 세금을 내는 거는 유예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담보 가치는 금융권에서 어쩔 그렇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네, 원칙이니까. 그래서 돈을 꾸든지 아니면 담보를 더 들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차트를 이번에는 1년짜리 차트를 안 가져오고 2년짜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2년 들고 있는데 겨우 2년 동안 3%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내렸는데 오르긴 올랐어요. 한 2년 동안 3% 올랐다. 근데 하이닉스가 아주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한 150%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다른 마이크론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여전히 많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차별을 지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러면 언제 이거를 돌려놓을 모멘텀에 들어올 거냐. 저는 이제 경제적인 거 그리고 기업 실적적인 거 이렇게 좀 미시적인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톱다운으로 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여론몰이를 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재벌 총수가 지금 재판에 매일 끌려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위기 경영을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재판 결과를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콜 테스트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 테스트는 했는데 지금 확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11월, 12월 가면서부터는 어쨌든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재판도 11월 중으로 아마 그 결론이, 잠정적인 결론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조금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뭔가 주가 모멘텀이 생길 일이 생기면 결국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로 가면서 내년 1월로 가면서 오히려 반등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생각도 하고 희망도 좀 가져보고 좀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또 420만이라고 제가 들었나? 그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주가. 주주가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좀 안 좋은 거는 신용으로 좀 사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하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차트를 안 그래도 좀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위에 게 코스피고요. 밑에 게 파란 게 이제 코스닥인데 최근에 코스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저게 다 저는 삼성전자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신용이 같이 얻어맞아서 떨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수가 얻어맞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계속 갔다가 사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요. 지금 그 우리가 가장 꼭대기가 지금 뭐 한 5월 말, 6월 뭐 이 정도 이제 된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4조 5천 정도를 삼성전자를 갖다 냅다 팔았어요. 근데 이걸로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점선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지분율이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작년 상반기 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 누들 많이 팔았다 얘가. 이거를 할 국면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고 더 팔면은 여기 뭐 지분율 50% 이하 이 밑에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52% 3% 이선이면은 많이 팔 만큼 파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국면이고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그렇게 좀 이것도 또한 희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이런 말처럼 지금 가장 공포심과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그 고통이 크게 다다를 때 네, 아주 짜증나는 국면이잖아요. 그럴 그리고 수 있죠. 이것도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밑으로 끌고 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기 참 힘들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어디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실적들이 내년에 그럼 꺾이냐? 후년에 꺾이냐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5년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HBM4로 가면 어떡할 건데 3, 뭐 12단을 늦기 시작하면 어떡할 건데 이 물음을 했을 때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니까 예. 결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캐파가 기존의 레거시 캐파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이쪽에 공급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닐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면 좋고 기업들이 사실 외부에 얘기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 영업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음식점 가서 뭐 하면은 여기 레시피 뭐 들어갑니까? 이거 절대로 못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IT 업계도 똑같은 게 있어요. 수율이라는 겁니다. 수율. 영어로는 일드라고도 하는데 삼성전자의 수율을 모르면서 HBM 수율, 특히 HBM 수율을 모르면서 삼성전자의 운명을 논하지 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지금 1B 라인, 1C 라인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미세공정으로 가는 게 있고 지금 현재는 1A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1B에서 이제 HBM3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가고 1C는 이제 그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율이 밖으로 공표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수율 뭐 한 90%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왜? 공급 그냥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공급을 다 쳐줬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수율이 제가 느끼는 바로는 훨씬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이퍼로 썼을 때 공급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에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